민트 초코. 일단 민초 하나요. 민트 초코. 자, 요거야. 다음에는 헌신적인 영웅이야. 명인을 같이 가도 좋은데 민토에다가 스트로베리 섞으면 맛 없어.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써. 리롤 해도 되잖아. 써. 아 왜 안 야 중매 하나는 줘야지. 섭섭하네. 안 망했어. 다음 턴에 여따 영능 또 쓰면 돼. 얼리자고요? 싫어요. 민초 찾을 거예요. 민초를 한 황금 하나랑 한두 개 정도 더 만든 다음에 중매를 키워도 좋을 것 같아. 민트 초코. 자, 새로운 미션. 고맙습니다. 이번 판 12민초? 오케이. 황카를 4개 만들란 얘기네. 거의 불가능한데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요. 자, 민초 하나요. 자, 일단 3민초. 1500점대 아메리카 서버입니다. 최상위권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도 민트 초코가 먹히는지 테스트해봅시다. 어? 지네? 어? 이러면 이길 것 같은데? 무승부다, 그죠? 오케이. 좋아 좋아. 선장 후크터스크.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요것도 같이 가는 것도 좋은데 저는 온리 민초덱을 하고 싶어요. 온리 민초덱. 에이, 고양이. 라팜이니까. 어, 초반에 지네. 근데 이게 원래 초반에는 진데 지는데 이게 탄력이 붙어. 초반에는 지는데 이게 탄력이 붙어서 할만해. 랩업 안 할 거예요. 여기 치면 무슨 일? 그렇지! 지난번에도 유튜브에 올라온 거 알겠지만 체력 5인가 여기서 1등 했어요. 맨 밑바닥에서. 아, 얘 계속 나오네? 쓰자. 이거 버프 두 개 하는 게 있고 얘를 더 찾는 게 있거든? 살만하지? 언제든 필요하지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지만 이건 못 참지.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지만 빼고. 민트 초코. 야 올리다 가자. 민트 초코 파인트 혼자 먹기. 돼지처럼 무거워. 누군가 이겼네? 오케이. 아 파인트가 1인분이야? 그럼 이거 내 4인분이 뭐야? 4인분을 뭐라 그래? 소질이 있으시군요. 패밀리. 오케이 패밀리.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민트 초코 되돌리기. 두렵지 않다. 오케이 승률 점점 올라가죠. 약해 보이지만 엄청 잘 크고 있거든요. 오. 이거 정기전에서 봤어 하늘의 저. 근데 사람들도 기분 안 나쁜 게 데미지를 2 데미지밖에 안 줘. 그래서 저도 기분이 안 나빠.
민초가 치약 마신 게 아니라 치약이 민초 마신 겁니다. 엘반테 요즘 시국엔 침입자를 조심해야 한대요. 어, 안 봤어요. 크크. 민트 초코.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 미친 중매 안 나오는 거 실하냐? 미 콩콩이 일단. 콩콩이의 영능 쓸까? 어때? 이거 잠그고 콩콩이 분해하기. 하하. 이제 가면 갈수록 센 게 나오면 약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는 유럽의 사상계가 아니라 1500점대의 아메리카 서버입니다. 만점 이상대. 하지만 딜을 적게 준다. 사실 이게 영능이 이성에서도 되기 때문에 레벨업을 해도 되거든. 근데 레벨업 안 하고 갑니다 저는. 소질이 있으시군요. 연승 보너스 있어야 돼 여기도 사실.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아 이거 한 카 안 되는데. 아 서수인 씨. 맞춰야지 뭐. 필요한 거 사고 간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다른 중매 있었으면 그거 뽑았을 텐데.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후원도 있어요. 블리자드에서도 받았고 기어리 형님이 다른 데서도 받아왔고 그래서 후원도 있어요. 호민 형님 먹고 저랑 기어리 형이랑 침착맨이랑 직박이 형이랑 이렇게 넷이 시작해요. 100% 상당히 세 보이죠. 말가도 섞여 있고 근데 내가 이기. 블리자드 후원 따왔어요. 따왔다기보다 블리자드 지원해 준 건데 블리자드 후원 받았어요. 이게 분명히 조지보다 나중에는 약할 수 있는데 초중반에는 확실히 훨씬 더 잘 찼네요. 지금 몇 턴이냐고요? 8턴. 자 슬슬 갑니다. 난 전승이에요 지금.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민쳐주세요. 한번 굳이 어차피 민트 초코를 더 찾아야 되거든요. 100% 능욕이라니. 이게 내가 아까 유럽에서 했으면 아 거기는 좀 약하니까 이럴 수 있다 할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만점 넘는 저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최정상급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서 여기서도 민초덱이 먹힌다면 이 민초덱은 메타다 1티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지금까지 너무 잘 먹혀. 오 죽었어 얘는. 일단 꼴찌 아니야. 소질이 있으시군요. 오케이. 자 이제 느조스 버리죠. 아 슬슬 좀 빡빡하다. 자리가 없어. 88% 점점 승률이 줄지만 얘도 해적덱 진짜 잘 맞더라고요. 얘 황카고 얘도 있고 잘 맞췄지만 상대가 나였다. 너 잘했어. 네가 잘못한 거 하나 없어.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애들이랑 놀다 와. 두 명 죽었어. 나는 안 싸워.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오케이 민트 초코. 자 아홉 개요. 오케이 이거 개꿀.
아, 고양이.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으니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중매네.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 아, 민초가 이제 슬슬 다 떨어져가고 있거든? 어, 민초 너무 인기 많아져가지고 다 떨어져가고 안 팔거든? 민트 총 9개예요 지금. 민고덱 이거 무조건 순방을 위한 거죠. 마지막에 가니까 앵무야수나 멀렁만 나면 그냥 머리 깨지던데 이 위를 위한 덱인가요? 아니요, 앵무야수 만나도 1등 가능해요. 물론 상대가 말도 안 되게 잘 크면 모르겠지만 멀록 덱만 없으면, 그러니까 멀록 그 완성 덱만 없으면 이길 수 있는데 이번에 멀록 없잖아. 갈만해요. 충분히 1등 갈만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어떤 덱을 만나서 이겼냐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황금 엄마곰, 황금 골드린, 황금 방울뱀, 황금 히드라 이런 덱 있었거든요. 그거 이겼어요. 야수가 그렇게 나올 수 없는 황금 덱인데 이겼어요. 소질이 있으시군요. 민쳐 주세요. 와, 이제 중매도 안 줘. 미쳤나 봐. 아, 여기서 캥거루 나왔으면 좀 그럴 뻔했다. 그죠? 필요한 거 사고 간다. 필요한 거 사고 간다. 아, 돈 좀 아껴도 될 것 같은데. 다른 1코 김을 다 사버리면 잘 뜰 수 있는데 돈 아깝잖아. 배불러서 민초 못 먹어 그러면. 아, 0.1%나 이 녀석 잘하는데? 압살 아무도 안 돼. 하나 첨보, 하나 둘 다 첨보. 압살 못 해. 근데 상대는 불만이 없는 게 딜이 적게 들어가. 이런 불만 없지. 딜 최소한으로 줄였는데. 어, 그래도 4딜이나 넣었어 이제. 숟가락 딜로 이제는 2딜에서 4딜로 올라갔어. 방송 보면서 전장하는데 방금 실시간으로 1등 민초에게 맞고 죽었습니다. 새로운 메타 문드르 주셔서 증물로 금수입니다. 고맙습니다. 필요한 거 사고 간다. 여기서 민초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써볼게. 민초 주세요. 자, 민초 열게요. 결국은 민초랑 이 헌신적인 영웅만 남길 거예요.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하지만 오케이. 육성 해지 7회적 7회적 90. 아, 와, 슬슬 위험해지는데. 상대가 좀 세지기 시작했는데 지는 거 아니야? 아니, 야, 한 번 때릴 때마다 몇 버프야? 오, 야, 버프 너무 많이 받아. 오, 야, 지겠는데? 안 지겠다. 그냥. 몇 연승 중이냐고요? 9연승이요. 이제 10연승. 육성이고, 막, 으르렁리에 에르렁리 다섯 짝에 엘리자 있는데도 안 죽어. 민초 하나 죽어요! 아, 민초 안 주네. 어, 야, 잠깐만. 어, 잠깐만. 미친. 앵무대 같아. 지금 죽는 거 아니야? 야, 72%면 좀 위험한데? 와, 황금 폭탄이 지금 많아. 누조스가 들어갔고. 죽네 잘. 와, 얘 죽었어? 잠깐만, 이거 지겠는데? 이러면 얘가 극잖아. 이거 졌는데?
어 미쳤다 이거 졌다. 어 서러워. 어 이걸 졌어. 괜찮아. 뱀 11초 완성. 이제 업하자고? 아니 아니 미션은 12민초지만 난 15민초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머치야? 아직 몰라. 줄었지만 굴을 확보했군요. 굴 찾으라고? 아니 얘도 사실 내가 이기는 건데 진 거고 얘 해적이잖아. 그냥 다 이길 것 같은데? 내가 지는 그림이 있나? 어, 나왔다. 사고 잠궈.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아 100% 야 여기도 야수덱 잘 맞췄거든? 여기도 야수덱 잘 맞췄어. 약한 데가 아니야. 상대가 나여서 그렇지. 아 진짜로 이것이 비폭력 무장 메타. 나는 상대를 때리지 않아. 가만히 있으면 지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한다. 어이 죽겠는데? 아까 얘 나한테 사기쳐도 이긴 애잖아, 그지? 굴? 났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겨요. 한 10번 이기면 돼. 잘생기면 만원. 아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쥐만 빼고 필요한 거 사겠다. 어예 12민초 96%. 야 맥스나 있음 뭐하냐. 난 96%인걸 상대는 머리를 쓰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거 황금 리븐에 이거 최상급 덱이에요? 야 버프 몇 번 들어가냐? 아 첨보 바뀌지 말지. 아 참. 이겼죠? 맥스나가 둘 데리고 가고 나머지 잡고. 자 3딜이요 체력 29죠 앞으로 9번만 더 이기면 됩니다. 쉽죠? 이지. 어우, 약간 확률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상대가. 21개야? 그지? 21개 정도면 나을만 하지. 앵무가 산다고 상관없어. 앵무 살아도 돼. 앵무가 두 번째 때릴 각 안 나와. 상대는 진짜 환상적으로 맥스나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데 슬 하는 것 같다. 아니야 못했어. 이러면 이겼죠? 이러면은 첨보 없죠? 얘가 두 명 데리고 가고 나머지 잡죠? 아 한 번 더 해야 돼. 아, 야 그냥 죽어 임마. 아 이러면 이뎀이잖아. 아 이럼 또 세판 해야 돼. 오케이. 야 됐다. 아 됐다 됐다 됐다.
자, 자, 편집자님 한방 찍으세요. 어, 뭐 이렇게 잘 나와? 잠깐만. 이겼어? 그냥 이겼어? 절대 안 져. 그만 키우고 아 그럴까? 야, 알바생 3명 쓸까? 알바생 3명이면은 장사도 잘 되거든? 게다가 얘 지금 안 되겠다 싶어서 방울뱀으로 지금 변수를 뒀어. 야, 얘도 잘하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우리 켈타스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 아, 이러면은 4뎀이지 다음 판 막판 1등. 야, 나 지금 이 판 한 40분 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랩업을 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와서 어떻게 랩업을 해? 자존심이 있지. 소질이 있으시군요. 지금 몇 연승이에요? 9연승. 아까 한번 끊겼어. 아쉬워. 마무리할게요. 환카가 두 개인가? 얘도 환카지. 아, 나 변태 같아. 아,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웃지 마, 웃지 마. 필요한 거 사고 간다.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쥐만 빼고? 그럼 쥐. 이제 난 이 필드 끝이야. 자. 어, 뭐야, 확률이 더 줄었어?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오, 저 녀석 좀 하는데? 아, 야, 저기 천버가 들어갔어? 이래서 준 건가? 아, 그러네. 맥스나가 하나 늘었네. 응. 그래, 힘내봐, 임마. 얘네가 네 마리 데리고 가죠? 얘네가 네 마리 데리고 가, 네 마리. 아, 그럼 한 판 더 해야 되네? 아, 잠깐만. 아, 근데 나도 천보가 있으니까. 어, 느낌 쎄하다. 아, 잠깐만. 그걸 때려주면은. 아, 한 판 더 해야 돼, 씨. 아니, 무승부네, 이번에? 와, 씨. 어, 졌어? 헐, 졌어? 야, 졌다고? 9%? 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야, 가만히 있으면 돼. 야, 10골드 플렉스에 플렉스 하자. 야, 이 정도에서 졌으면 인정해줘. 얘 인정해줘. 3% 정도 되던데 10판. 오, 야, 확률 더 줄었어. 미친. 야, 이제는 72% 돼도 불안해야 돼? 이거 만약에 내가 지잖아요? 우리 파르체씨 인정한다. 너는 이게 자격이 있다. 응, 없어. 뱀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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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야, 후크토스크 첫 판이거든요? 민초덱으로 그냥 바로 1등 해버리네. 결정적으로 뭐냐면 상대는 괴물 야수덱이고 나는 그냥 1렙 민초덱이야. 아...